하이파이 오디오를 즐기는 방식은 영상 하나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오디오 환경을 꾸리게 되죠. 그 중에서는 소스 기기와 앰프, 패시브 스피커를 모두 갖추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기능을 액티브 기기 하나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오디오 애호가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액티브 스피커 제품들인 캐프의 LSX2, 시스템 오디오의 에어9, 오디오 프로의 A28, 이 세 제품들을 간단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제품들은 연결 방식이나 지원하는 기능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제품들인 만큼 음질이나 청감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프의 LSX2는 전작인 LSX를 한층 개선해 탄생한 스테레오 무선 스트리밍 스피커입니다. 전작인 LSX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가능한 무선 액티브 스피커면서 디지털 입력단과 무선 연결 방식의 추가 등으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입니다. 에어플레이 2에이어, 크롬캐스트 연결을 탑재하여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와의 연결성을 담보한 것에 더해 전작에는 없던 USB-C 타입 입력과 HDMI AIC 입력을 추가한 것으로 외부 기기와의 연결 역시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연결은 물론 스포티파이 커넥트와 타이달 커넥트 등 무선 스트리밍 기능은 기본이죠. 덕분에 LSX2는 앞서 언급한 세 제품 중 가장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캐프 커넥트라는 리모트 앱도 주목할 만한 장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캐프 스트림과 캐프 컨트롤이라는 두 개의 앱을 별도로 운용해야 했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LSX2에는 2세대 네트워크 플랫폼인 캐프 커넥트를 탑재함으로써 안정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좌우 채널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LSX2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장점입니다.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하면 좌우 채널을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해야 해서 책상 위가 지저분해지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LSX2의 경우는 주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도 모든 소스를 최대 24비트, 48kHz 해상도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연결로도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디오의 에어9은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어느덧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오디오 시장에서 독특하게도 무선 연결 방식으로서 블루투스 연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 하나만 탑재한 당돌한 제품입니다. 때문에 블루투스 관련 성능이 뛰어난데요. 세 제품 중 유일하게 블루투스 5.0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에 있어서는 연결 속도와 범위 방면에서 세 제품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죠. 다양한 아날로그 입출력단을 탑재한 것도 에어9이 가진 장점입니다. 라인 입력단 한 조와 억스 입력단 하나, 그리고 리아 포노 입력단까지 갖추고 있어 다른 소스 기기를 이용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서브아웃 단자도 한 조 탑재하여 서브우퍼는 물론 다른 액티브 스피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HDMI AIC 입력 하나와 광입력 두 개를 마련해 TV나 게임 콘솔과 같은 디지털 소스와의 연결도 용이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스 기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오디오는 작은 크기의 우퍼로 더욱 낮고 단단한 저역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주파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같은 북쉘프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저역 하한이 40Hz로 셋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한 무려 90W 출력의 앰프 4개로 좌우 채널을 각각 바이앰핑하여 세 제품 중 가장 강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A28은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의 일가견이 있는 오디오 프로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새 제품 중 가장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같은 가격대의 제품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무선 연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4.2 연결과 스포티파이 커넥트, 에어플레이 2, 크롬캐스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LXX2와 마찬가지로 전용 리모트 앱인 오디오 프로 컨트롤이 있어 스포티파이, 타이달, 코브즈, 아마존 등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인터넷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제품과 마찬가지로 HDMI ARC 연결을 지원하여 TV 등의 기기에 연결해 영상과 함께 소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며 서브아웃 단자에 서브우퍼를 연결해 저역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룸 기능을 통해 집안 곳곳에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오디오 프로 제품이 가진 매력입니다.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여러 조의 스피커들을 그룹으로 묶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슬립 타이머나 알람 기능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잠들거나 음악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A28만의 소소한 기능이죠. 오디오 프로의 제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칸디나비아의 감성을 담은 심플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A28 역시 오디오 프로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어떤 환경에 배치해도 자연스럽게 배경에 녹아들죠. 추가로 같은 기능을 탑재한 무선 스트리밍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A38 역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니 플로어 스탠딩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최고의 음질을 위해서는 분리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최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 문화가 간소화되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성능 좋은 액티브 스피커 한 조를 마련해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음악 감상 환경을 구축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과 공간을 최소한으로 소비하면서 완전한 음악 감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